오빠는 뭐 다 잘 어울리지. 아니 아니야. 나 커리어 영혼 좀 파란색. 파란색 아니면 핫핑크. 아 핫핑크 블랙, 완전 블랙. 쨍한 거 잘 어울리시는 거. 어. 아니 저거보다 예쁜 게 있을 거야. 나 완전 웜톤. 웜톤이 봄 라이트. 봄 라이트야? 진짜 너무 쿨톤이 좋아. 다들 내가 쿨톤인 거 알아. 댓글에서도 바로 패션. 그지. 패션 너무 킹 같죠. 패션 왜 그러라고요? 패션 왜 그러냐고. 아 왜 그러냐고. 아 이런 건 약간 어그로라는. 쿨해. 우와 그거 진짜 예쁘다. 오 예쁘다. 봐봐. 나 살래. 봐봐. 아, 잠깐만요. 바이올미넨 맞아? 아니 근데 뭐 레플리카긴 한데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건 예쁘잖아. 아 예쁘다. 너무 예쁘잖아. 유니폼이잖아. 피... 옛날 거. 오 진짜 예쁘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레트로 유니폼이고. 오늘 너가 입은 옷이 예쁘다. 아 그래? 쿨톤이세요? 네 쿨톤이에요. 그래도 오빠 뭔 얘기하는 거. 저 여기 딱 보면 진짜 여기 쿨톤 여기 웜톤이다. 그러게? 언니 근데 색깔 진짜 약간 그 잘 어울린다. 전화기 색깔. 오늘도 깠다고? 언니 오늘도 깠다고? 킹마크의 어깨 왜 갑자기 이거 내밀었다 원래 들어갔다 내밀었다 들어갔다 원래 좀 내려입는 건데 아 그래? 자꾸 독감 룩이라고 독감 룩이라고? 예방접종 룩이라고 해가지고 밀고 있는 거 그렇네 거였어. 요새 맞을 거 있었니? 넌 잘 맞지도 않아 불주사 룩 아 불주사 룩 어 괜찮네 다 잠고 위로 올려야겠다 몸이 좀 같은데? 아니야 언니.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아니야, 다 잠갔어. 아 잠갔어. 조심해졌다. 오늘 옷이 말세래요. 응? 옷이 말세래. 여러분 이거 독일에서 공수한 겁니다. 아이레미넨 최신이고 리버서블이야. 리버서블이에요? 보여주세요. 뒤집은 반대로 지금 반대로가 훨씬 날 것 같아. 어 반대로. 오! 반대로는 그냥 아디다스. 반대로 입어. 그게 깔끔할. 싫어. 다음에. 이번에 입을게.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아 오빠 이러면 또 오빠 소심해가지고 못 입는 말 말이야 저거. 아니야 예뻐요 근데. 예뻐요. 전혀 소심했어. 어 오빠 예뻐요. 근데 예쁘긴 한데 진짜로. 너 근데 수면 입을 거야? 나? 난 입을 것 같아.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도 뭔가 나 이렇게 빙의 됐던 것 같은데. 나 치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저 진짜 좋아요. 갑자기 짜리 하나 생각나네. 아 그거. 뭐. 제가 예전에 그 아디다스 저지 있잖아요. 그걸 여기까지 채우고 그 헤드셋을 이렇게 끼고 있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질끈 묶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언니들이 박태환 선수 같다고. 뒤에 지수야 했는데. 아 박태환. 어, 박태환 선수랑 그 박태환 선수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사진을 찍혀가지고 완전 그 모습이 되게 똑같다고 그랬었어요. 방송하실 때 그 축구 유니폼 같은 거를 많이 입어가시면 아이들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유니폼이 좀 이뻐요? 예전에 유니폼은 거의 다 이쁘니까 사실 뭘 입어도. 예전에 그 레트로를 하면 제일 좋고 근데 이제 레트로 구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예전에 좀 많이 선물 받았었는데 기억나는 게 그 노란 색깔 노란색? 도르트문트? 네 거기 거 한번 받은 적 있었거든요 아, 그 칩이 도르트문트도 예쁘고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한 팀들 거 다 입어도 돌문 국가대표팀만 좀 국가대표팀은 또 월드컵 때 우리랑 만나고 그러면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클럽 축구가 편해요. 클럽 축구요? 그러니까 그냥 그 축구. 클럽 그걸 클럽 축구라고 아 그걸 클럽 축구라는 거야 네. 약간 그 진짜 그 단어 그대로인 줄 알았어 클럽 축구 클럽이랑 축구? 클럽에서 하는 축구 그런 건 없어요 왜 눈치 보세요? 네? 아니 그냥 아까 지혜가 얘기했던 뭐야? 순위가 있어요. 아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저희 그냥 네. 인스타 스토리 올리고 있어. 아 좋아. 지수야 너 잘한다 방송. 이게 방송이야? 희한한 약간... 거 입었네. 희한한 거. 지금 지수가 제일 멀쩡해. 이 화면도 환하다. 이거요? 응. 그렇지 않아요? 약간 같은 노트북 아닌가? 같은 노트북. 밝기 조정. 아 밝기 조정이 다를 수 있나 보다.
지금 그러면 그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저 일주일에 세 번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 세 번? 세 번이면 네. 많이 하는 건데? 네. 오빠는 몇 번 하셨었어요, 예전에? 나도 세 번. 아, 하셨었어요? 네. 언제요? 이거 회사 다닐 때. 아, 다닐 때? SBS 직원일 때. 오. 네. 허가 받고. 네. 허가 받느라고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왜 이제 아나운서들도 유튜브랑 이런 디지털 관련 업무 그 일을 해야 되느냐를 제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회사 허락 받고 어떻게 비슷하셔요? 나 그거보다 훨씬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만 적용된 게 아니라 네. 모든 아나운서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룰을 만들어가지고 오 되게 멋있다. 네. 룰 만들어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쵸. 요 룰 가이드라인대로 하고. 뭐 거의 총대를 매시네. 네, 수익이 생기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놔서 아무 문제 없이. 와, 그러면 아나운서 후배님들이 엄청 고마워하시겠다. 그렇진 않아요. 네. 엎드려 절박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안 돼서. 아예 마음으로는 다들 아니죠. 하려면 뭐 이렇게 결국은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아나운서들이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잘 된 사람 주은 아직 잘, 아니 주은 잘 되지 않을까? 주은? 주 컨텐츠는 좋아서 주은은 컨텐츠가 워낙 좋아서 내부 근편들이 엄청 주만 주가 성공했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나 뭐가 있었네. 어. 뭐가 있었다. 나 여기가 너무 아파서 립밤을 덜려고. 아 그러네 언니. 뭐 갔다. 뭐가 났어? 퍼지는. 피곤한 거 보다. 피곤해서 간 거. 이제 가야겠네. 네. 아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축구. 언니 근데 축구 보는 거 되게 신기해. 진짜? 응. 가야지. 아니 근데 진짜 전혀 언니 그런 거 관심 없었는데 관심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게 신기해요. 가서 보고. 배텐트. 안 보면 안 돼. 안 보면 안 돼? 아 그 정도야? 현장에 와서 볼 정도니까. 아, 그러니까. 그 너무 신기했어. 언니 너무 재밌었어. 영화도 잘 안 보는데. 나 영화 봐. 아니, 빨리. 아 너무 우리가 그게 없었다. 세게 배겼네. 배우인데 영화도 안 보는 사람. 아니 뭐 배우가 굳이 영화를 봐야 되나요? 나 영화. 외화를 안 봐요 외화. 아, 외화 맞아. 방화만 봐. 그래, 방화. 나 외화 안 보. 맞아 외화를 안 보지 언니가. 자막 빨라가지고. 아직도? 아니 봐. 요즘엔 봐. 아직도. 그냥 어떻게 왔니 근데? 응? 그냥 어떻게 왔니? 아 그날 저 아시는 분이 그 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랑 키썸이랑 그 보람이 강보람 아시죠? 그 친구랑 해서 같이 골대녀 팀이네? 응 같이 보고 와 골대녀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난 체력이 안 돼가지고 못할 것 같아. 나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진짜 힘들어 보이시더라. 걸그룹 체력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걸그룹 체력이 생각보다 아 근데 걸그룹 체력이 제일 좋다고는 아 하긴 맞아. 근데 여기서 아마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올라올걸요? 걸그룹 체력이 제일 좋다고는 하더라고. 아, 맞아 그럴 것 같긴 해. 맞아. 안 한 지 좀 돼서 그렇지. 가수 팀도 있으니까 축구 네, 연습해보세요. 아니, 얼마 전에 오랜만에 춤을 추고 싶어가지고 근데 안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예인이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예인이랑 우리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나랑 예인이랑 조금만 연습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얘는 맞아. 하다가 한 15분 치고 얘는 좀만 쉬다 할까? 진짜 힘들지. 또 얘는 좀만 쉬다 할까? 맞아. 근데 축구 공 차는 거 재밌어요. 공을 네. 그 회사 MT 같은 데 갔었을 때 했는데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옆 날로 차는 거 있잖아요. 네. 찼을 때 뻥 소리 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인사이드로. 어,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 소리 나는 그게 재밌었어요. 아, 그걸 인사이드라고 하는구나. 맞아. 지수도 은근히 다 잘해가지고. 아유. 와, 진짜 운동을. 지수 좋아해요. 원래 무슨 운동을 좋아하시죠? 저 킥복싱도 했었고. 킥복싱이요? 크로스핏도. 지수 복싱 진짜 오래 했어요. 아, 싸움을 잘해요? 싸움이요? 언니보다 못해요.
배운 게 의미가 없어요. 지하 싸움을 제일 잘해. 아, 배운 게 의미가 없어. 원펀 벌. 짭이죠. 한방이죠. 여자는 한방이죠. 상여자 상여자.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 오늘 재밌겠다. 재밌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프닝부터 할게요. 뭐? 원 펀치 3 임플란트. 아 그 뭐야? 나 임플란트 했거든. 언니 임플란트 했다고? 아 멤버들이 모르는 사실이야. 아, 멤버들한테 말 안 했어. 캐쳐 좀 해야겠네. 3월 15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졸음이 솔솔 쏟아지는 봄. 특히 3월에 졸음, 주시 태만, 교통사고. 2월 대비 약 50% 증가.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비치 Wake Me Up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졸음이 졸졸 쏟아지는 졸음이 솔솔 쏟아지는 봄 특히 3월의 졸음 주시태만 교통사고 2월 대비 약 50% 증가였습니다. 제가 이따가 졸았나 보네요. 졸음이 솔솔 쏟아지죠. 졸졸 쏟아지는 게 아니라 채팅창도 형 정신 차려 졸지마 베디 춘곤증 오고 있는데 슬슬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졸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나른해진 날씨와 높은 일교차 때문에 춘곤증이 밀려오면서 졸음운전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봄 특히 3월에 졸음이나 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확 증가하는데 지난 3년간 3월 교통사고 비율이 2월에 비해서 거의 50%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3월이에요. 졸음 운전 사고들은 예방할 수 있잖아요. 2시간 이상 운전할 때는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20분 이상 휴식하시고 창문도 주기적으로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고 같이 탄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좋고요. 동승자 없이 주로 혼자 타는 베테너들이라면 베텐 다시 듣기 그럼 저희가 좀 깨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지혜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서지수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러블리즈 언니 라인의 퀴즈 실력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텐에서 드리는 선물 은 가이아에서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아니 오빠 하나 더 하고 아 이 여기 대본이 없어가지고 야 이 대본이 왜 나한테 없냐? 없어서 어디부터 하는 건지 아 여긴 안 하셔도 돼요. 아 네네. 예. 인방을 하시다 보니까 아니 키를 잡고 가시려고 아니 뭘, 난 채팅창 보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 대본을 계속 보고 계셔가지고 놓치면 안 되니까 네, 광고 콜부터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수도 지는 캔은 아니야. 지는 게 아니지.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7245님 K리그 1부는 물론이고 2부 리그 경기들도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들 잔디 상태를 두고 축구팬들의 한탄이 많이 들려오네요. 그렇죠. 잔디 관리는 참 예산이 많이 들기도 하고 기후도 좀 만만치 않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도 이제 지금 이렇게 관심이 폭증할 때 잔디가 진짜 초록색으로 쫙 깔려 있어야 좋은데 아쉬운 경기장들이 많습니다. 갈 때마다 막 어휴 그리고 또 보면은 시즌 초에 특히 잔디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선수들이 이 홈런 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럴 때 뭐 선수들도 민망하겠지만 느린 그림으로 자세히 보면 공이 살짝 튑니다. 그래서 확 치솟습니다. 링가드도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벌써 홈런을 두 개 때렸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제 약간 땅에서 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공이 통통통 예.
자,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동주님, 어린이집 보육교사예요. 새학기라 아이들 적응시키느라 바빴네요. 예쁜 아이들과 함께라 행복해요. 소미, 서아, 이서, 채원, 하오나 사랑하고 1년 동안 잘 지내보자. 오, 애기들 이름까지 이렇게. 요즘 아이들 이름이 되게 예쁘네요. 솜이, 서아, 이서. 이서. 와, 이서. 수표 뒷면이 생각나네요. 돈 많이 벌 이름입니다. 8318님, 채널 돌리다가 재미있어서 고정했어요. 근데 성재님 애칭이 대장님인가요? 예, 맞습니다. 대장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아, 윤세희님, 저 운전이 무서워서 운전면허를 못 땄었는데 이번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장군차 운전병 출신 배성재님이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세요. 잘하실 겁니다. 예, 면허 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면허 딴 다음이 중요하죠. 도로 연수 꼭 충분히 오바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받으시고 살살 이제 익숙해져야지 바로 이제 도로부터 너무 다니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빠 너무 웃기다. 응? 오빠 아이분이에요. 아이분. 뭐라고? 오, 바로 또 초상 하나 선물해 줘. 언니도 제가 봐봐.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지수보다 잘 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오빠.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 수 없나? 지수보다는 하나를 잘 그리는 걸 찾았다. 자, 이게 지수 씨가 그린 거. 보이나요? 그럼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림 미술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그 음영을 넣으려고 하시면 이건 뭐죠? 땀 아니야? 그거 땀은 아니고 약간 빛나는 얼굴을 표현해. 빛나는 얼굴이죠? 네네. 아. 땀을 질질 흘리는 졸음이 졸졸 옆에 땀 흘리는 것 같이. 지연이가 그린 거. 지혜 거. 제가 진짜 모든 걸 하나의 함축적으로 표현했어. 잘 그렸죠? 아니 진짜 잘 그렸다 언니. 내가 언제 소름이라고 그랬어. 증명사진이. 소름이 졸졸? 소름이 졸졸. 아, 참. 방송을 하나 하고 왔더니 지금. 힘드세요? 아니 힘드세요. 방송 하나 해서 그냥 옆에서 밥을 많이 먹었다. 아, 그래서 졸음이 졸졸. 네. 졸졸. 근데 왜 곰으로 그랬죠? 곰 배꼽 닮았었잖아요. 겨울잠 잔다고 해서.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둘 다 곰으로 그래요. 인면을 그리지 않고. 야, 동물 닮은 거 얼마나 좋아요. 맞아. 뭐가 좋아요? 선하게 생긴 거잖아. 그치? 어. 뭐라고? 선하게 생겼네. 코카콜라 들고 있을 것 같고. 내 오빠도 약간 뱀눈이야. 뱀눈? 뱀눈이라고? 어디가 뱀눈이야? 아, 얼굴은 곰이고 눈은 뱀이야? 오빠 약간 최악이네. 눈만 보면 약간 뱀눈이야. 아, 약간 아니야. 약간 내가 봤을 땐 졸린 곰. 그냥. 아, 잠 덜 깬. 이런 건 뱀눈이 아니지. 뱀은 눈이 이렇게 되게 강하잖아. 나는 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졸린 눈이잖아. 동공이 뱀이야. 동공이 뱀이야. 아. 네, 코너가 있습니다. 네. 졸린 뱀.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쭉쭉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 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베텐에서 이 두 사람의 투샷은 또 처음이라서 반가운 분들이 많습니다. 유지혜 씨, 서지수 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지수입니다. 네. 와, 아주 잘 맞았어. 아, 오랜만에 했지만. 좋았어. 그러니까요. 예인 씨의 개인 사정 때문에 이번 주 스페셜 게스트로 지수 씨가 또 와주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짧은 기간에 많이 오셨어요. 지금 작년 11월에 지수 씨랑 수정 씨가 마피아 게임에 오셨고 제가 없을 때 2월에 정예인의 텐에 닮은꼴 특집. 그래서 정예인 닮은꼴로.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더잡 퀴즈 쇼까지 함께 하시게 됐는데. 네. 예. 이 정도면 베텐 멤버죠. 그렇죠. 그냥 저한테 주시는 게. 아, 코너를 뺏어달라. 예인이. 지혜를 보내라. 언니를 보내라. 나를 보내라. 아, 둘을 보내라.
둘 다. 둘 다 보내버리고 내가 하겠다. 누구를 보낼까? 그렇죠. 저희가 또 다른 요일에 러블리즈 멤버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그치. 네. 둘 중에 한 번은 가라. 둘 중에 한 명 가든지 아니면 뭐 합의해서 그 출연료를 3등분 하셔서 셋이 나오시던지. 아, 그래요? 저희가 아니, 예산 늘리긴 좀 어렵고. 예인을 예. 보내자. 아, 예인을 보낼까? 예인을 보낼까? 오지 말랄까? 예인을 보내자. 소원 언니들이네. 우리가 나이 많잖아. 아, 나이로 하는 거예요? 아, 언니 그걸 왜 예. 자결을 자리 비웠다고 그냥 예 아. 그래요. 어, 두 분이 나온 조합은 처음입니다. 저 처음에 러블리즈가 베텐에 오셨을 때가 2017년 프로듀스 1077로 이제 지혜, 지수, K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그러네. 맞아, 그때가 와우 때였나? 아마 왜 절 보면서 물어보시죠? 기억 못하시죠? 아추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눈에 영혼이 네. 없으셔. 놀이공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와우 같습니다. 아, 와우 예, 같습니다. 와우예요. 어, 어젤드 기억 안 나는데 뭐 갑자기. 그래서 두 분 조합은 뭐예요, 그러면? 저희는 투지라고 하죠. 투지? 네. 어, 되게 약간 올드하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투지폰? 아, 지혜 지수라서. 지혜 지수라서 네네네네. 투지다? 그래서 K를 어. 합치면 지연이어서 쓰리지. 쓰리지, 투지. 아, 쓰리지. 네. 투지나 쓰리지나 좀 옛날 기술이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요. 네. 4G가 나와야 되는데. 통신기술로 치면 5G 시대인데,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4G가 마지막이었거든요. 맞아요. 끝판왕이었죠, 아, 그게. 그게 최신이었는데. 네. 올드걸즈라고, 다들. 예. 그래요. 3G. 돼지까지 해서 4G라고 하신 분 있고. 오. 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좋은데요? 싹 다 차단해. 뭐가 좋다. 그냥 돼지가 좋은 거죠. 자, 지우 씨는 이 코너가 어떤 건지 아세요? 어, 제가 지혜 언니한테 조금은 많이 물어봤는데, 그냥 뭐, 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 전혀 들은 게 없다. 제가 몇 가지를 냈어요, 지수한테. 뭘요? 근데. 문제를? 문제를. 그, 서울의 그, 그 뭐라고 하나요? 슬로건? 아, 죄송한데 문제는 제대로 답이 나오겠습니까? 서울의 슬로건을 바로 맞히더라고. 아, 서울시의 어떤 현재 슬로건을 아세요? 그 서울 in 소울인가? 서울 마이 소울. 네, 그 네.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아, 그런 어. 거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시의성 있게. 아. 저희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노래 퀴즈 올드 버전 노래 퀴즈가 꼭 있고요. 네. 그리고 오. 아무래도 제가 진행자이기 때문에 뭐 스포츠 이벤트가 다가오면 그런 거 관련된 게 쓱 나올 타이밍입니다. 그 아까 내가 제스링가 때 나왔다고 했잖아요. 난 진짜 전 그런 거 진짜 모르거든요. 어. 아, 어떡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오늘은 어떨지 모르니까 저도 문제는 모르는데. 네. 예. 같이 맞추시면 안 돼요? 저 문제를 내는 사람인데 아, 내는 사람이에요? 답이 여기 써 있는데 아~ 제가 맞히면 뭐가 되겠어요? 아,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가릴 거예요. 여기부터 일단 좀 해결하고 가야 되는 슬쩍 한 번. 일단 두 분 예심 통과가 참 어렵네요. 문제까지 가는 예심부터가 러블리즈 행동 잘 나왔다고. 예. 예. 양블리즈. 오빠 잊지 마세요. 지수도 러블리즈입니다. 알아요. 지난주에 그 수정 씨가 오셨는데 네. 어, 수정 씨도 굉장히 브레인으로 그 알려져 있었어요. 아, 그렇죠. 러블리즈 중에서는 와. 가장 브레인이다. 네, 1등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수정이도 결국 러블리즈였다라는 명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어려운 거. 수정이도 거면. 결국은 러블리즈였다. 그래도 조금은 그 나오는 사람을 맞춰서 조금 낮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아니. 가장 낮게 돼 있어요. 아! 네, 원래 고정 멤버들을 위해서 가장 낮게 조정돼 있는데 아, 그건 몰랐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지수 씨의 그 레벨은 레벨 네. 테스트는 네. 어, 러블리즈 8명 중에 어떻게 순위를 지혜 씨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수가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수정 씨를 넘는? 네. 오. 이게 죽으라는 거죠? 아니, 왜냐면 이렇게 깔아놓고 이따가 망신당하라는 거죠? 수정이가 왔을 땐 수정이가 1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녕히 계세요? 한번 문제를 한번 한 주 냈잖아요. 예, 예. 그 한 주 보니까 어, 수정이도 뭐 아유 뭐 큰일 나네. 고만하구만. 야, 지수 씨를 절벽 끝에 세워놨어요, 지금. 아, 어떡하지.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큰일 났네요. 지수가 되게 잡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만해. 그게 풍부해요. 에이스다? 네. 아~ 그게 진짜 풍부하고. 베이비솔님은 어떠세요? 일단 지수는 대학교를 나왔어요. 아니, 잠깐만. 학력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저희 아니, 퀴즈가 학력으로 풀 수 있는 퀴즈는 아니에요. 일단 지수는 네. 대학교를 나왔어요. 언니, 그만! 죄송하지만 저희 퀴즈는 수준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맞춰놓고 있거든요. 그만! 대학 가방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 지수 씨를 절벽에 내나 이제는 스카이다이빙 수준으로. 아, 거의 뭐 예. 저기 있어요, 지금. 공중에서 던지기 직전이에요. 낙하산 없이. 아유. 예. 지수는 할 수 있어요. 내다버린 4년을 하게 하겠다. 학사돌, 가방끈 이슈로. 아니, 대졸 아닌데 대졸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졸업은 아직 안 하셨어요? 아니,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다가 네. 1학기도 거의 안 다니고 제가 연습생 시절을 하느라. 아. 그만뒀거든요. 아, 예. 자퇴를 하셨구나. 아,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아시죠? 학사가 아니네요, 그러면. 대학교는 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예. 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졸업장은 아니죠. 아, 그쵸, 그쵸, 그쵸. 표정이 그 저희 할머니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뭘 저한테 얘기해 줄 때 인생의 진리 얘기해 줄 때 표정으로. 아, 쉽지 않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 씨가 최근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땡프리카랑 땡지직 이렇게 동시 송출을 하고 계신데 네. 첫 방송 때 4시간 동안 게임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건 적성에 맞는다는 거거든요. 네. 예, 어떠세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예. 제가 원래는 게임을 이렇게 혼자 하는 편, 대부분 혼자 하는데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뭐 스트리밍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준비가 좀 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시더라고요. 되게. 워낙 소통도.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겠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아갔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게임들 하셨어요, 그러면 좀? 이번에 원래 롤을 하려고 했는데 예. 기도스 공격 때문에 파피 플레이 게임이라고 공포 게임을 첫 방으로 공포 했거든요. 게임? 네네네. 그 게임도 하고 로스트 아크도 하고 항아리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게임이 뭐야? 막 뱀 나오면 이렇게 잡는 건가? 아, 항아리 게임이 약간 뭐라고 왜 자꾸 뱀이 뱀 유니버스가 아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피리 부을 때 뱀 나오면 이렇게 잡는 게임. 그런 게 있었어, 언니? 나 초등학교 때 막. 그래?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르신,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신 겁니까? 축구 게임 하실 생각 없나요? 피파요? 뭐 요즘은 이제 FC라고 그러는데. 예. 일단은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럼 게임의 룰을 좀 그 축구의 룰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알려주세요. 좋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축구 게임도 하시고 게임에서 제 목소리도 좀 나오고 네네네. 축구도 실제로 하셔가지고 골대는 좀 하시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운동 신경이 뛰어나시다면서요. 맞아, 맞아. 네. 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그런가요? 같아서. 네네네. 어떻게 그러면 그 예산은 충분하시죠? 편지를 좀 해야 되거든요. 무과금이던데. 그래 무과금으로 하겠다. 네, 무과금으로 제가 손흥민 선수 뽑겠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여기 엄청난 돈을 쓰셨고.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아. 그렇군요. 예, 차라리 로또를 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0740님 지수도 언제부터 게임에 빠졌나요? 게임하러 PC방도 가나요? 저 초등학생 때 엄마가 컴퓨터를 사줘가지고요. 그때부터 약간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 하면서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고 예. 요새도 그냥 PC방 갈 때 되게 많아요. 네, 혼자. 야, 러블리즈 멤버들 중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우 씨가 유일한가요? 네,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보드게임 좋아합니다. 약간... 보드게임은 다들 좋아하죠. 그쵸. 부루마블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루미큐브 같은 루미큐브. 루미큐브. 그래요. 루미큐브 어렵지. 이 지수 씨가 보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네네. 컬처들을 좋아하셔가지고 네네. 굉장히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게임 땡튜버 이런 거를 실제로 이제 하실 수 있는 단계이거든요. 네. 몇 번이나 방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5번, 6번 한 것 같아요. 2주 정도 됐거든요. 2주 동안 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게 좀 많이 잡혀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 한 번씩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러주면 나가죠. 근데 부르고 싶은데 불러.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게임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게 토크 하셔도 토크도 해야죠. 토크도 해야 되는데 무슨 게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럼 언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 윷놀이 이런 거 없어? 윷놀이 있죠. 윷놀이 있어요. 있죠. 예. 윷놀이 할 수 있지. 윷놀이 있어요. 윷놀이 오목 예. 좋다. 테트리스 어때? 좋지. 테트리스 뭐 이런 걸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민게임. 네. 어르신 스타일을 모셨을 때 할 수 있는 게임들도 하면 벽돌 깨기 이런 거 좋지 않을까. 벽돌 깨기. 피카츄 배구 뭐 이런 거. 좋네요 진짜. 네.
자, 지혜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2967님. 지혜가 지난 10일 FC 서울과 인천의 네네. 경인 더비 직관 사진 올린 거 봤어요. 저도 보러 갔었는데 지혜는 못 봤네요. 아쉬워요. 맞아. 이날 5만 1000명. 1670명. 어, 맞아 맞아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저 거기서 그때 뭐 춤추는 사람 뭐 해준다고 해서 열심히 춤췄는데 카메라 안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현역 아이돌인데 그래서 거기서 그 일반인들 가져가는 상품 그거 따먹고 싶으세요? 아니 근데 되게 큰 거 주시더라고요. 어떤 것인데? 막 30만 원 상당의 오~ 아니 그러면 나도 열심히 했다. 막 40만 원 상당 막 이런 거 주더라고. 그럼 나도 열심히 했다. 네, 땅 파서 40만 원 나오나요? 아 그렇죠. 안 나오죠. 아니, 그래도 열심히 춤추면 선출이, 40만 원 나옵니다. 아, 거기서 선출이 뭐 하는 짓입니까? 아유. 그래요. 아무튼 저도 이 경기를 중계했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반가웠습니다. 네, 경기가 이제 K리그가 보통 국가대표 경기에 오시는 건 많이 봤는데 네네. K리그 경기도 이제 유명인들이 막 와서 그러니까요. 재미있어 하시고 예, 많이들 친구들끼리 보고 그러셔가지고 뿌듯합니다. 좋습니다. 어느 팀 응원하셨어요? 저는 사실 응원하는 팀이 딱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서 처음에는 사실 제시링가드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을 좀 응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0대0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라도 한 골 넣어주라. 그게 딱 거기 오신 라이트 팬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골이 너무 안 나오니까 따분해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예. 그냥 누구라도 한 골 넣어주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도 그랬습니다. 0대0 경기 살리느라고 소리 많이 질렀어요. 언니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아 진짜요? 스포츠를 좋아하고 아 스포츠를 좋아하고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좀 났거든요. 네. 예, 예. 우와 언니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여자가 그동안은 얼마나 아마추어적인 느낌이었어요. 언니 진짜 많이 변했구나. 나이가 한 살 먹으니까. 강하다 이제. 뭔가 돌리는 느낌인데. 아니 아니야 돌리는 거 아닌데. 베텐이 이렇게. 그럼요. 베텐 멤버가 되니까 기본 스포츠 소양은 쌓이죠. 그렇죠? 그럼. 올림픽 때 축구 몇 명이 하는 줄 알아요? 저희 이제 11명. 오 이런 걸 오하게 되네. 자 오늘 과연 몇 문제나 맞힐지 궁금한데 오늘의 코너를 두 분이 소개해 주세요.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지혜, 지수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잡 퀴즈쇼에서 풀면 좋은 문제들 제보해 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7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됐어요? 자, 이제 노트북 압수하고요. 오. 이제 채팅창 없이 갑니다. 네. 제가 채팅창에 답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뭐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지수 씨가 추락하는 모습 볼까요? 뭐? 아무거나 말하면 돼요. 아무거나 말하면 돼요.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힘을 합쳐서 편의점 선보여주세요. 넌센스 풀면 좋은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7077 7077 뭐지? 어? 뭐라고 했어요? 1077 아 1077 그럼 어떻게 한번 읽을까요? 네.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접사 거기부터요? 네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아 제가 1077? 지금 안에 혹시 임플란트 하셨나요? 이게 설치 교정을 해가지고 아, 발음이 잘 안 돼요. 있어요, 설교 있어요. 설교 네네네 설교 다시 해볼까요? 설교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뒤덜까요? 귀여워. 아니 잘라서 쓰시나요? 너무 우리 네. 그렇게 예, 바로 네. 그렇게 미세 편집하지 않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뒤로 바로 편집합니다. 네, 뒤에 바로 하나요? 네. 네.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로 수분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예. 자. 세상 귀엽죠? 네. 내 동생. 내 동생.
자, 첫 번째 문제는 임주원 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3월 15일 한국 대중음악의 큰 획을 그은 이 밴드의 LP가 유럽 온오프라인 매장에 발매됩니다.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요즘 1970년대에 발매한 이 밴드의 앨범이 국내외 팬들에게 다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유럽 주요 매장에서 앨범이 판매되는 70년대의 이 밴드, 이 전설적인 밴드의 그룹명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가면 2,000원, 객관식으로 가면 1,000원입니다. 정답! 정답! 노브레인. 유럽이요? 충분히 가능한 노브레인 인재들이십니다. 7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네. 아, 되게 어렵다. 그럼 우리나라 오늘? 사람들이 아니겠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네, 한국 대중음악의 큰 획을 그은 이 밴드 LP가 유럽 진출을 하는 거죠. 아, 얘기예요. 그렇죠. 그 김창완 선배님 있는 데가 어디지? 김창완 밴드. 김창완 밴드. 산울림? 산울림. 근데 뭐지? 아, 저는 외국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오아시스가 됐나? 아, 그건 이제 그 저쪽 유럽, 영국 그쪽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밴드. 우리나라 밴드 대중음악 아는 분은? 근데 해외밖에 잘 몰라가지고. 근데 산울림이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울림? 네. 왜요? 뭔가 그 대중음악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하시고 뭔가 밴드 음악 그걸 좀 약간 전파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누구 있지? 그 언니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역시 올드지에. 이건 락이구나. 아니 밴드는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게 밴드잖아. 부활 선배님들이었나? 부활. 부활도 밴드죠. 그치? 부활도 밴드죠. 부활도 밴드. 조용히 해. 부활 아니래. 부활 아니래. 저거 약간 그... 부활 아니래. 부활 아니래. 언니 왜 채택했어? 물통 뚜껑 제대로 안 닫으면 나는 소리잖아. 잘 때 나는 소리. 갑자기 자려고 누웠는데 막. 혼자 사는 사람들 기겁하잖아요. 무서워. 맞아. 부끄러워. 꾸르기가 거의 괴성을 지르는데? 부활 아닌가 보다. 험한 것을 먹었죠. 험한 것을 삼켰죠. 아 진짜. 아 너무 웃기네. 부활 아닌 것 같다. 아 자, 진짜 어렵다. 주관식, 객관식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주관식 한번 외치실 거예요? 주관식 하나 외쳐야지. 그러면은 한번 산울림 선배님 한번 가볼까? 응. 네, 하나 둘 셋. 산울림. 이교인 일이죠? 미쳤다! 저 김창완 선배 사랑합니다. 이교인 일이죠? 아니 깜짝 놀랐어요. 깡깡이 아닌데요? 아니 하자마자 산울림이 바로 나와서 물론 이제 산울림이라고는 제가 말씀해 드리긴 했지만 놀랍습니다. 와 대박이다. 언니. 주간식으로 한 방에 갔어요. 우리 그 기운이 좋네 우리 둘의. 아 오늘 좀 케미가 투지. 투지의 케미가. 올드한 케미. 산울림 노래 아는 거 있습니까? 그거. 깜짝 놀랄 거야. 이거는 이거 아, 맞아요. 다시. 에? 다시. 다시. 깜짝 놀랄 거야. 이게 뭐지? 그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있다고 하시죠. 이게 산울림이에요? 아니에요? 김창완 밴드인가? 아니 뭐지? 맞아. 아마 깜짝 놀랄 거. 아, 맞아요. 맞다니까요. 네. 장기하 씨가 그런 노래 아니에요? 아, 약간 장기하 선배님의 느낌이 있네요. 내가 고백을 하면 깜짝 놀랄 맞아! 내가 고백을 하면 깜짝 놀랄 거야. 우와! 네, 있습니다. 우와, 네, 내가 고백을 하면 깜짝 놀랄 거야. 네.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지금? 네, 정말 깜짝 놀랐죠. 뭐야, 오늘 퍼펙트 게임 보네요. 아, 좋습니다. 오야. 네, 그럼요. 대단합니다. 오늘 폼 좋아요. 자, 참고로 주관식은 이제 객관식은 산울림, 들국화, 백두산, 송골매, 부활이었는데. 와, 이거 엄청 어렵다. 이랬으면 더 오히려 헷갈렸을 수도 있겠죠. 다른 이름들 나오면. 아, 잘했다, 언니. 진짜. 예. 언니가 좋았다. 이야. 굉장히 좋았다. 깜짝 놀랐다. 두 분 조합이 놀랍습니다. 깜짝 놀랐지. 노래 중에 이제 꼬마야,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안녕, 빨간 풍선 이런 게 있고요. 삼형제 밴드예요. 예, 그래가지고
현재 이 그룹의 보컬인 분이 자신의 이름을 건 밴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김창완 밴드. 맞아요, 예. 맞아요. 여전히 계시고. 네. 밴드 보컬인 이분은 지난달 K-POP 대세 그룹 스트레이키즈 창빈 씨와 협업도 했습니다. 그래요? 뭐 워낙 뭐 여전히 왕성하게 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계시죠. 배우 활동을 하시니까. 네, 배우도 하시고 뭐 가수도 계속 하시고. 산울림은 이제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 삼형제고요. 스페인의 재발매 전문 레이블에서 라이센스를 요청해서 성사됐고 이 레이블 대표가 산울림의 골수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LP는 산울림 1집에서 3집 그리고 이제 레이블에서 직접 노래를 선곡해서 만든 컴필레이션 앨범까지 해서 총 4종 발매가 되고 이야. 너의 의미는 아시죠? 알죠. 아이유 씨도 부른 네. 예, 그게 이제 아니 벌써 아니 벌써 아니 벌써 맞아요. 오, 어? 굉장히 올드하신 분들이에요. 이야, 잘하면 5번 문제도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뭐야? 네,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산울림의 내가 고백을 하면 깜짝 놀랄 거야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깜짝 놀랄 거야. 장기하 씨가 불렀나? 아, 진짜 그래요. 왜 그 톤인 줄, 그 톤으로 들었지?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놀랄 거야,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장기하. 약간, 약간 맞아. 깜짝. 약간 장기하 선배님도 그런 읊는 스타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가 그게 맞겠니? 내가 그게 맞겠니? 난 부럽지가 않아. 잘한다, 잘한다. 커버해줘, 커버해줘. 자, 안겨 선배님. 네. 아니, 94학번이래. 와. 돌린 노래 같다고? 와, 진짜 천재예요, 천재. 이 당시에 천재. 맞아요, 진짜.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은. 전혀 아니에요. 완전 너무 독특해가지고. 네, 맞아요. 예, 독보적이고. 너무 독보적이시죠. 다시 파는구나.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배텐에서 사랑스러운 찐친 케미를 보여주는 두 분 유지혜 씨, 서지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지자매 놀랍게도 1번 문제를 주관식으로 산울림을 단숨에 맞히시고 심지어 지수 씨는 그 노래에 대한 소절 수학까지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벌써 울림 출신이라고 그런 거 어떻게 산울림 바로 나왔지? 역시 진짜 네. 울림 다르다. 그래요. 좋았다. 지혜 씨는 그 입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계속 장울림이 있어서. 네, 장울림 좀 조용히 해달라고. 준비했죠, 이거? 아니, 채팅창이 있어요. 아, 장울림. 아니, 두 분은 지금 채팅창이 안 보이니까 그렇겠지만, 아까부터 항의가 계속 들어왔어요. 네. 장울림. 장울려서 산울림 맞힌 거 아니냐고. 힌트 줬네. 그러니까. 꾸르게 힌트를 줬어. 그러니까, 아까 좋다. 부활 달라가니까 장이 꾸르기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장울림으로 산울림을 맞췄어요. 저보고는 사울림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내절할 필요 없죠. 예. 그렇죠. 2번 문제 나갑니다. 머머리 댕댕이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문제됩니다. 아니, 여기 남자분들이 모인 라디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굉장히 저희 70-80%가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청취자들 중에. 아니, 약간 그 바람의 저항을 덜 받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더 돌리는 거예요? 아니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서지수, 서지수 논란. 웃어? 네. 아니, 저희 강아지가 그래요. 뭐가요? 약간 머머리 댕댕이거든요. 강아지 견종이 어떻게 되시죠? 그 치와와인데 이쪽 머리가 좀 없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견주로서. 탈룰러가 되네. 네. 견주로서. 예. 그 친구 이름이 뭐죠? 그 친구는 로켓입니다. 로켓. 로켓이 살렸습니다. 네. 로켓. 고마워, 로켓. 어제가 화이트데이였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화이트데이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렇다면 화이트데이에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남녀 통합 순위입니다. 네. 요즘은 이제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뭐 남녀 구별 없이 뭐 줄 사람 주고 받을 사람 받고 이런 것 같아요. 네, 그죠. 예전에는 발렌타인데이가 여자들이 주고 화이트데이가 남자들이 주는. 그러니까 여자가 초콜릿, 남자가 사탕 이 공식이었는데 이제 그냥 깨졌죠. 그죠. 그냥 연인들의 날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객관식인가요? 객관식입니다. 1번, 준비 없이 나와서 즉석에서 사주는 선물. 2번, 부피 큰 사탕 바구니. 3번, 상품권 및 기프티콘. 4번, 취향에 안 맞거나 사이즈가 안 맞는 옷 선물. 5번, 인형. 네. 화이트데이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 남녀 통합순입니다. 어, 통합순이면은 저는 뭔가 내가 제일 받고 싶지 않다 생각해요. 뭐세요? 개인적으로. 사탕바구니? 아, 난 이 중에서 부피 큰 사탕바구니가 제일 안 좋다. 왜요? 또 사탕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이 하나 더 나갈까봐. 이가 하나하나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제 나이 되면. 치아 이슈. 언니 나이가 왜. 내 이. 나이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 이. 제가 뭐가 됩니까? 현재 우리 지금 많이 어린 거야. 어린 거야. 한창이신데. 지수 씨는 혹시 이 중에서 아, 별로다? 근데 저는 남녀 통합순위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인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건 뭐예요? 지수 씨 개인적으로. 제가 받기 싫은 것도 인형이에요. 인형? 네. 인형이 제일 별로다? 네. 왜냐면은 사탕 바구니 같은 경우에 사탕은 먹고 뭐 많으면 뭐 친구들한테 돌리거나 뭐 길 가다가 뭐 어린 친구한테 주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인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약간 그냥 먼지 쌓이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쓰레기? 라고 생각을 인형이 쓰레기다. 아, 저는 그래요. 저는 잠시만요. 아니 인형이 저는 먼지 쌓이는 쓰레기다. 지수 잠시만요. 아니 저는 아니 너무 많이 쓰나? 아니 보통 이제 그 핸드폰 같은거나 네. 기계 같은 거 잘 네. 쓰기 어려운데 갖고 싶은 건 예쁜 쓰레기라고 하는데 네. 인형을 그냥 먼지 쌓이는 쓰레기다. 아니 저는 이게 되게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집에 인형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진짜 먼지만 쌓이고 이게 빨기도 애매하고 약간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먼지는 털면 되고 빨면 되죠. 아니 근데 굳이. 굳이? 내가 걔를 위해서 왜 세탁기까지 돌려야 되냐? 굳이. 왜 말려줘야 되냐? 아 이게 그 솜인형을 말하는 거 맞는 거죠? 예? 솜인형. 그냥 인형. 그럼 무슨 인형이에요? 뭐 구스다운 있어요?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비 인형 이런 거. 이런 거랑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간 인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대 인형 얘기하시는 거죠? 약간 그런 게 좀 뭔가 저는 좀 별로인 것 같긴 한데 네네. 2번도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는 약간 2번이 갑자기 아니라고 생각이 됐던 게 이게 그냥 뭐 기념일이었으면 받기 싫었을 것 같은데 화이트데이라는 게 있잖아. 어 얘기했어. 그러면 화이트데이라는 거 자체가 사탕을 주고받는 거니까 어 나 사탕 받았어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건 아닐 것 같고. 그치. 그럼 인형 갈까? 그치. 봐봐. 맞아. 왜냐면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걸 줘도 빼빼로가 약간 기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기본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될 리가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그 워낙 옛날에 사탕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요즘은 화이트데이면 사탕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빼땡데이의 빼빼땡처럼 연관성이 강하진 않아서 기본 자리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좀 닥치려고 한 줄 알았어요.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네가 하던 말 멈추고 힌트나 내놔 이 느낌이에요? 뭐야? 손이랑 멘트랑 좀 이렇게 일치를 시켜주세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힌트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힌트 하나를 얘기한 거죠. 아, 하나를 얘기한 건데 약간 이렇게 된 느낌이에요. 입 딱 쳐, 배포. 입 딱 쳐 하면서 힌트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처음 보는 액션이었어요. 무슨 축구 골 셀러브레이션도 아니고 힌트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진짜 힌트 하나만 주세요. 힌트. 이 중에 혹시 두 분이 받아보지 않은 거 있습니까? 전 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유. 인형도 안 받아봤다. 팬들이 인형을 주. 아 팬분들한테 인형. 팬들이 준 거는 먼지가 쌓이는 쓰레기다. 아니요 팬분들은 아니죠. 팬분들이 준 건 쓰레기 아니다. 아니 그냥 이제 이거는 그냥 화이트데이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인 거지. 팬분이 주시는 인형은 감사하게 잘 받죠. 그래서 집에 하지만,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빨기 싫다. 아? 빨기 싫다. 아 그냥 이제 두는 거죠. 어. 지수야 그런 건이라고 하신 거. 아니요. 지수야 나라퀴즈쇼. 벌써 왔나요 나라퀴즈쇼? 저희 원래 나라퀴즈는 기본 디폴트예요. 아~ 작가가 못 돼가지고. 아~ 아직 있습니다. 팬분들이 아직 주신, 있다. 네. 아, 버리지 않았다. 아니요. 지수 번지점프 시작한다.
그래요. 아직 쓰레기. 그래요. 자, 아무튼 전 참고로 인형을 좋아합니다. 그 힌트요? 아니 아니. 저는 집에 인형이 있어요. 그 여행 다실 때 인형을 항상 챙겨 가시고. 애착 인형을 이제 여행이 아니라 이제 뭐 여행할 때보다는 출장 갈 때, 일하러 갈 때 잠 못 주무시고.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증상은 전혀 없어요. 네, 네, 네. 예. 그냥 이제 뭔가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 감성적이다. 그러시구나. F시구나. F예요. 와, 네. F 호소인. F 호소인? 어, T인데 F가 되고 싶어. T시죠? 지수 씨는? 저 F예요. F도 아닌 것 같아. T, F인데 인형 보고 먼지 쌓이는 쓰레기라고요? 아, 그래도 이제 F여도 효율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효율을 본다. 네네. 효율적인 F다. 네, 그래도. 그래서 힌트가 하나가 뭐예요? 힌트는 1위가 40%, 2위가 20%, 2위가 31%. 그래서 1위, 2위가 거의 70% 이상일 정도로 막상막합니다. 그 힌트예요? 네. 네. 쓸데없는 힌트네요. 쓸데없나요? 그거야말로 먼지 쌓이는 쓰레기 힌트네요. 그거야말로 먼지 쌓이는 근데 난 5번인 것 같아. 아닐까? 하나만 더 들어보자 힌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오빠, 오빠 하나만 알려주세요.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식사나 여행이었습니다. 거꾸로. 예,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식사나 여행이었어요. 예. 그게 힌트예요? 네. 나 같아도 그게 1등은 맞아 맞아. 그건 그렇다. 식사랑 여행은 근데 하나에 묶어놓으면 치트키 아니에요? 그쵸. 그거 여행이면 여행, 식사면 식사지. 여행이랑 밥 먹고 그거 묶어놓으면 이게 압도적 1등 아니에요? 둘 다 원한다는 거죠. 자, 이게 힌트를 주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럼 5번 한번 가볼까? 5번 가보자. 지수 쪽으로? 5번 가보자. 왜냐면 지수가 여기까지 나락됐는데 5번 안 가면 안 되지. 정답! 저 나락가나요? 인형! 인형! 인형? 지수는 이렇게. 인형은 2위였어요. 2위였어요? 그러니까 2위가 31%나 되고 1위는 40%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랑 비교가 꽤 안 될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근데 이 상품권 및 기프티콘은 절대 아닐 것 같고. 어, 맞아 맞아. 아니야. 아, 상품권 맞는 것 같아. 화이트데이에 기프티콘을 남친이 줬어요. 괜찮으세요? 근데 기프티콘은 좀 별론데 상품권은 좀 상품권은 짭짤하다? 나는 기프티콘 남친인데 화이트데이 남친인데 상품권을 줘요. 주면서 이제 너가 사고 싶은 거 사. 그럼 좋아요? 너무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좋죠. 하긴 뭐 게임 아이템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문화 상품권이면 좋죠. 그쵸. 그럼 그럼요. 네. 완전 좋죠. 그리고 뭐 취향이 안 맞거나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은 바꾸면 되지. 응, 막 교환하면 되지. 반품하거나. 그럼 되는 것 같고. 효율성이 따지면. 선물 교환권을 안 넣어놨어요. 안 넣어놨어요? 그럼 안 되고. 그럼 최악인데. 그러면 그럼 뭐. 기본으로. 그럼 최악인데. 지금 서티수라고 오고 있습니다. 티수 티수. 예. 준비 없이 나와서 즉석에 사준 선물? 오히려 좋아.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잖아. 그쵸, 오히려. 너가 내가 화이트데이 선물을 준비 안 했다. 너 사고 싶은 거 사자. 이러면 괜찮아요. 좋아요. 가서 이제 뭐 가서. 현실적이네. 하나 사줄게. 원하는 거 골라 이러면 그럼 어디까지? 백화점 1층으로 가요? 아니면 몇 층으로 가요? 명품관 몇 층이야? 1층이죠. 몇 층이지? 1층이에요? 보통 1층 아닙니까? 1층인가? 요즘 2층으로 올라갔나? 안 가봤어 사실. 잘 몰라요. 자, 그러면 다음은? 다음 선택은? 500원. 4번 가볼까? 취향이 안 맞거나. 이건 바꿀 수도 없을 거. 아니,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럼 부피큰 사탕 바구니. 2번이, 2번이 맞는 것 같아. 부피큰 사탕 바구니? 네. 야, 아쉬웠다. 언니 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이제 언니 쪽으로 가자. 그쵸. 사탕이죠. 예. 부피큰 사탕 바구니가 무려 40%. 별로 받고 싶지 않다. 예. 이거 얼마였나요? 뭐가요? 500원이요. 500원. 그리고 2위가 인형, 그리고 3위가 준비 없이 나와서 즉석에서 주는 선물, 4위가 상품권 및 기프티콘, 그리고 5위는 뭐 이제 기타였는데 옷 선물 같은 건 이제 후보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옷을 뭐 이렇게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이번에 만약에 화이트데이 지금 하루 지났지만 뒤늦게라도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혹시 모르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방송 통해서. T
야, 진지하게 생각하네. 이거 너무 진지해지네요. 이거 툭 나와야지. 손목을 머릿속에서 고르지 마시고. 안 나와요.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만 대, 뭐 몇 개 대보세요. 이야, 아, 피디님. 제발 인형 받아라. 채팅창에 오세요. 인형이나 받아라. 지우씨는 요새 인형을 받아야 돼요. 유지의 금리래요. 아, 딱 금이네, 금. 값어치가 높네. 아, 좋네. 아, 저 금리요. 금리. 유지에는 금리 받고 싶다. 사탕 잘 씹어먹을 수 있는 금리요. 세이빨. 네. 세이빨. 아말감. 아말감 받으면 어떠세요? 아말감이 더 좋지 않나? 그 안 보이, 잘 안 보이잖아. 야, 금테크. 이 사람들이 정말. 금테크.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이제는 깐풍기로 가야 돼 님이 출제해 주셨고요.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지의 18, 서지수 17, 때인 2010년도 기사에서 문제를 발췌했습니다. 아, 당시 한 출판사가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학생들의 새학기 다짐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와우. 그때 뭐 학교를 연습생이라서 잘 못 다니셨던가? 저는 연습생. 아, 지혜 씨는 연습생이었고 지수 씨는? 저는 미대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학교를 다녔군요. 다니긴 했지만 야자는 안 가는. 야자는 안 가는. 네, 야자는 안 가는 학생이었죠. 아, 미대면은 야자 안 해도 돼요? 야자 안 하고 그림을 그리러 가죠. 어, 아, 학원으로? 네, 학원으로.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초중고등학생들, 학생들이 2010년에 어느 정도 느낌이었는지 학생들의 새 학기 다짐 1위. 1번, 나만의 꿈을 찾아야겠다. 2번,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겠다. 3번, 컴퓨터 시간을 줄여야겠다. 4번,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5번, 예쁘고 멋있게 나를 가꾸겠다. 아, 이거 굉장히 어렵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고로 전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겠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제 선생님한테. 헤르미였네요. 기지개, 기지개.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겠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친구를 사귀겠다. 새로운 친구. 그냥 새 학기잖아. 맞아, 맞아. 새 학기고, 그리고 이미 지금 초중고잖아요. 초등학생이 있어요. 초등학생 친구들이 예쁘고 멋있게 나를 가꾸겠다. 아, 웃기지, 웃기지. 나만의 꿈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할 것 같거든요. 아, 요즘 애들이라면 할 수 있는데. 그래? 우리 때는 안 그래. 아, 우리 때 또 이게 아, 우리 때지. 2010년. 아, 너네 때는 꿈이 없었어요? 아니, 아니요. 요즘 애들은 좀 빠르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좀 파랬다. 파랬다. 죄송한데 라디오인데 언어로 좀 표현해 주시고. 무엇이 파랬다는 너무 거예요? 인터벌 너무 뜨면. 네, 저희가 하늘이 파랬다. 아, 하늘이 또 파랗다. 하늘이 푸르르고 뭔가 이제 아, 푸르는 어떤 아이들의 희망. 지금은 꿈. 안 파래. 지금은 약간 좀 회색, 회색. 아, 회색, 회색. 회색. 아, 뭐니 이게 싹수가 파랗다는 얘기예요? 싹수가 노랗다는 얘기예요? 미세먼지? 어. 아, 미세먼지, 미세먼지. 여름이었다. 미세먼지 이후. 그 시절엔 네, 뭔가 그건 뭐라고 하냐. 단어 생각이 안 나. 뭐예요? 그 선생님 갈피를 못 잡겠어요. 나도 언니 뭐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푸르렀다. 어. 아이들이 푸르렀다. 어, 아, 풍운의 꿈을 뭐 이런 안고 뭐 이런 얘기예요? 참 뭐 청춘 말랐네. 뭐지? 청춘 말랐네. 아, 모르겠어요. 단어가. 지금 막 머릿속에. 통역 되십니까? 아, 전혀 안 돼가지고요. 아, 그래도 네. 오랫동안 10년 넘게 생활하셨는데. 아, 그래도. 안 되네요. 아직 안 돼. 아직 아, 그. 아니. 청춘 반란? 그거 있잖아. 말린 청춘. 말린 청춘. 찬란하다? 어, 찬란하다. 아, 찬란하다. 말린이 아니라. 찬란하다. 찬란한 천진난만? 천진난만? 아, 천진난만 찬란. 이거였어. 뭐 파란은 뭐야? 파란은 장 뭐야? 파란. 파란. 파란을 찬란. 일으켜라? 찬란. 찬란을 찬란. 파란이라고 한 거예요? 아. 오케이. 와, 찬란 누구예요? 오. 대박이다. 그래요. 어, 말린 청춘 이런 거 아니고요. 오징어 청춘 얘기한 거 아니죠? 오징어 청춘. 파란만장하다? 아. 네, 파란만장. 파란만장은 좀 험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험한 걸 얘기하는 거고. 파란만장하게 살았구나. 아, 파란만장했으니까 그때 우리 그 시절에. 아, 그 시절에. 아, 여러분의 두 분의 그 시절을 파란만장했다. 아, 그때 2010년도에 우리. 아, 2010년도에. 그랬다. 아, 그래서 맞아. 파란만장했죠. 자, 여기까지 편집이 될 것 같고요. 땀난다. 예, 저보고 배성재 학생 초등학생 때 꿈 호헌철폐라고 하신 분인데. 그랬나? 그때가 그건가?
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국민학교니까. 예. 원철대. 저는 뭔가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겠다.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 맞아. 이게 초등학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 맞아. 초등학생이 컴퓨터 시간을 줄여야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공부도 없죠. 열심히 하겠다는 있을 수 있는데 초등학생이? 이제 막 들어가는 초등학생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친구일 것 같아요. 친구일 것 같다. 네. 나만의 꿈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예쁘고 멋있게 나를 가꾸겠다. 이 두 개는 제외한다. 근데 나만의 꿈은 좀 모르겠다. 왜냐면은 초등학생 친구들 나 해적왕 될 거라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치, 그치. 막 대통령 될 거다. 그런 친구들도 있긴 해서 좀 이것도 힌트 달라고. 요즘 어른들도 새해 이 다짐을 하고. 어? 예. 낚시죠? 힌트라고 해요. 낚시를 하는 거라고요? 아, 뭐지? 제 대신에 노담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닙니다. 아, 노담해야죠. 노담 중요하죠. 복이 없어요. 중요해요. 네. 그러면 아닙니다. 와, 노담 아니에요. 나만의 꿈을 찾아야겠다다. 요즘 사람들은 꿈을 찾는 라고 했었어. 많이 그래? 근데 요즘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요즘 사람들이 항상 어른들이 한다고 했었잖아. 아 왜 이렇게 못 믿겠지? 지혜를. 아, 아니요. 그러면요. 힌트를? 낚시가 힌트를 못 믿겠다고? 네. 아, 힌트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낚시가 없어. 네, 제가 그 정도. 낚시가 없어. 되게 험하게서 파란만장에 서셨네 진짜. 네, 약간 좀. 네. 웬만하면 의심하시고. 네, 의심병이에요. 그러면 많이 작업당하셨네. 첫 번째인가 그러면?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 해봤던 다짐이고 요즘 어른들도 새해 이 다짐을 합니다. 어른들? 어떻게 친구 많이 사귀고 싶으세요? 요즘 어른들? 그 요즘 어른이 몇 살까지예요? 50대까지로 합시다. 네. 요즘은 이제 사회생활하는 어른들. 야 이거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들이니까. 이거 그래? 나만의 꿈을 찾아야겠다. 사회생활하는 여러 그 어른분들이 일을 하는 어른들이라고. 일을 하는 어른분들이 나만의 꿈을 찾는 거는 퇴사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퇴사를 그건 제2의 인생이죠. 퇴사를 하고 또 제2의 꿈을 막 찾으라고 하시니까. 그럼 1번인가? 한번 가보자. 1번 가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1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나만의 꿈을 찾아야겠다. 아! 힌트를 드린 보람이 없네요. 뭐지? 예. 요즘 어른들도 새해 다짐을 이거를 합니다. 예쁘고 멋있게 나를 가꾸겠다? 아 그루밍을 하겠다. 아 초딩들이.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눈썹 문신하고. 자 이제 200원이에요. 와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요? 네. 새로운 친구 사귀겠다. 근데 요즘 어른들이 나는 새로운 친구 안 사귀고 싶은데 이제. 진짜? 나로 충분해?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로 충분해 했는데 힘들어라고 하니까. 아니. 너만 힘들는데 힘들어. 언니 하나라도 힘들어. 아니. 아예 뭐 이렇게 좋은 명령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컴퓨터 시간이 이 컴퓨터일까? 아 이때는 이제 유튜브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때는 다 게임. 아니 유튜브는 없어도 컴퓨터를 할 건 많았어요. 제가 90년대도 컴퓨터를 할 게 많았는데. 하긴 저도 17살 때 게임 많이 하긴 했었는데. 모두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는 인류입니다. 그럼 컴퓨터인가? 근데 요즘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많나? 아니 2010년도니까. 근데 그 요즘 사람들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아 요즘 사람들? 2010년이 그렇게 옛날인가요? 14년 전. 14년 전 옛날? 옛날인가? 남아공 월드컵 때. 그치. 옛날이지. 옛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아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런 생각을 새해 하고 안 해. 나도 그래. 근데.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아,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4번 가볼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4번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새로운 친구... 아, 근데 초등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아, 근데 맞을 수도 있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이럴 수 있지. 오! 정답을 외친 줄 알고 저도 모르게 빨리...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정답을 외친 줄 알았어. 우리나라는 공부죠. 아... 우리나라는 지독스럽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강요받고 그쵸. 공부 안 하면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또 학창시절에 깨닫고 어른들이 돼서도 공부 합니다. 스스로도. 맞아요, 자기개발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 영어 공부하고 뭐 이거 자격증 달라 그러고 맞아. 죽을 때까지 공부하다가 예, 슬픕니다. 맞아요. 놀질 못해요. 초등학생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좀 많이 슬프네요. 그럼요. 하여튼 더 노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자, 두 분은 2010년이면 새해 어떤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친구를 사귄다? 응, 나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겠다. 17. 저도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친구를,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겠다. 오. 올해는 새해 뭐 다짐 없으셨어요? 지수씨는 뭐 게임을 많이 하겠다? 아, 게임을 많이 하겠다보다는 제가 스스로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배우가 되자 뭐 이런 다짐 안 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뭐 좋긴 하지만 현실을 봤을 때 나 왜 이렇게 튀겼지? 오늘 MBTI 검사 다시 해봐야겠다. 아, 그래야 되겠다. 피수씨. 그냥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혼자 열심히 잘 헤쳐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뭐야. 멘트 마무리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할 거면 똑바로 해주시. 아주 좋습니다. 4번 문제 나갑니다. 3452님이 주제해 주셨고요. 수분 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전태풍, 문성곤, 빈지노 등 16,000여 명이 관람하고 인증하면서 인기를 얻은 위대한 농구 선수 75인전 전시가 연장 전시까지 들어갔습니다. 해당 전시에서는 미국 프로농구 역사를 쓴 위대한 스타들이 실제로 착용한 농구 하나 유니폼, 트로피 등을 관람객들에게 공개 중인데요. 마지막 섹션인 더 고트 존에서는 마이클 조던이 달성한 3핏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3핏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1번 3피트 밖에서 슛 성공. 2번 제자리에서 3미터 점프 기록. 3번 3번 연속 우승 기록. 4번 프로리그 3개 데뷔 기록. 농구 야구 골프. 5번 3회 연속 개인 100점 이상 기록입니다. 예. 저는 3핏은 이제 3 이게 들어간 3핏입니다. 저는 농구에 대해 전혀 모르거든요. 나도. 예.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농구 시험을 보면 항상 시험 있어? 이 원형 안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그 다음 가까운 데서 그 다음 먼 그 거리에서 이렇게 넣는 걸 시험을 봤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 3핏은 이 뭔가 3피트 밖에서 슛 성공 기록이 아닐까? 뭔가 또 이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뭔가 운동을 좀 하신다면서요? 아 근데 저는 농구는 전혀 몰라가지고 근데 왜 약간 마이클 조던 사진 같은 걸 보면 점프샷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네. 점프샷이 많고 그 이 뭐라고 하죠? 덩크. 네, 덩크. 덩크할 때 그 사진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 예. 보니까 3m 점프를 하면서 얘를 빵 넣었을 때 그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제자리 점프라는 걸 이제 서전트 점프라고 하는데 네. 예, 3m를 뛴다. 네. 사람이 3m를 어떻게 뛰어? 근데 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키가 크시잖아. 키가 크면 3m를 뛸 수 있다. 키가 크니까 2m 정도 되지 않아요? 서장훈 씨는 마이클 조던보다 더 크거든요. 그럼 4m를 뛸 수 있겠네요. 3m는 좀 무섭긴 하다. 아, 3m 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3m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3m요? 이 스튜디오 높이. 3m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3m 넘죠? 안 넘죠? 에? 3m 안 넘는다고요? 네. 야, 이것보다 더 뛰었다. 그럼 이거보다 더 뛰었다, 인간이? 아, 원래 사람이 크니까. 원래 크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달한 높이. 아, 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점프는 보통 네. 체력장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뛰었느냐. 아~ 그래서 이렇게 하죠. 무빙에도 나왔지만 네네네. 손으로 먼저 네. 표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뛰어서 어디를 찍느냐. 그걸 아~ 재죠. 아 저는 네. 지면에서 나와요. 아 지면 그러니까 사람이 3m에 닿았느냐. 네네네네네. 아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아 그런 거구나.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그럼 이게 아니네요. 어 그거 아닌 거 같아요. 아니다. 약간 깡깡 코스프레 하면서 하나를 걷어냈어요. 그죠? 지능적으로. 좋아요. 네. 아주 좋아. 네. 그럼 뭘까 이게? 뭔가 이 프로리그 세계 데뷔 기록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마이클 조던이 농구 선수니까 뭐 갑자기 야구 골프? 잉? 이 느낌이라서. 맞아 이것도 아닐 것 같아. 아 했어요. 어? 지금 여기 보기에 있는 것들은 아, 한 거예요? 농구 야구 골프를 했습니다. 예. 마이클 조던이 중간에 그 농구를 하다가 아. 야구 선수가 돼서 시카고 화이트삭스라는 곳에서 대단하신 분이네요. 됐고, 그다음에 은퇴 후에 이제 골프 도전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프로 리그를 데뷔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네. 아니네. 와, 계속 도전하는 당신 멋있어. 근데 멋있긴 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그렇구나. 근데 일단은 이제 이게
관람객들한테 이제 트로피, 농구와 유니폼을 전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섹션인 더 고트 존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마지막에 빵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그지 그지. 뭔가기 때문에 1번 가볼까? 더 고트일 것 같아. 고트의 뜻은 그 God. 그 Great of. Of. 맞았어? 에이전트? 에이전트? T는? T. T. 너 T야? 너 T야? 그레이트 오브 에이전트 T. 어. T수. 어. 너 지수야? 에이전트 T. 너 T야? 너 T야? 그레이트 오브 에이전트 T. 뭐죠? 마이클 조던 T야? 아니, 뜻이 뭐예요? 더 고트 했는데 그럼 마이클 조던 T란 얘기네요. 뭐지? 그레이트. 그레이트는 맞아요. 에이전트. 그레이티스트 of all time입니다. 올 타임. 아, 역대 최고다. 라는 뜻이죠. 그레이티스트 of all time. 그래가지고 고트 하면 이제 염소란 뜻이 되긴 하지만 인시를 네네. 따서 그래서 그 막 염소 염소 부를 때 농구의 고트는 마이클 조던. 이제 축구의 고트는 뭐 펠레였는데 이번에 메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아나운서계의 고트는 배성재죠. 좀 늦네요.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예. 일단 그러면은 저는 성재 라이팅이죠 이거. 드디어 자기 손석희지라고 하시는 말하려고 했는데 손석희 사장님이시죠. 최중순 선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3피트 밖에서 슛 성공 기록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3회 연속 개인 100점 이상 기록? 이 개인 100점 이상 기록이 뭐예요? 나도 몰라. 얼마나 그 농구에서 대단한 건가? 농구에서 이게 어떤 거예요? 개인 100점 이상을 낸다라는 것은 이게 둥둥둥둥둥 해가지고 해가면 3점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100점을 개인이 넣는다. 예. 근데 이만한 시간이 있을까?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그치. 물론 이제 한 경기 얘기인지 여기 정확하게 뭐 한 시즌 얘기인지는 안 나오긴 한데 아닌가 보다. 예. 아닌가 보다. 그러면 걸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1번 가보자. 1번. 아, 1번 갑시다. 1번 3피트 밖에서 슛 성공. 3피트 밖에서 3피트가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거의 3미터? 3미터. 아, 그럼 왜 피트라고 했을까요? 피트. 피트가 뭐죠?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피트 3피트는 91cm 정도. 그러니까 1미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맞네 맞네. 3미터. 아니요. 3피트가. 아, 네. 그러면 그거 1미터요? 네네. 그러면은 그 농구 거기서 거의 끝에가 안 되나? 반인가요? 뭐가? 농구 그 골대와 골대 사이? 어, 어, 어. 아니죠. 1미터니까. 1미터는 여러분의 절반보다도 여러분의 절반. 너 3미터부터 왜 그러는 거야, 잠깐. 아, 죄송해요. 제가 그 측량 시스템에 대해서. 아, 제가 그게 좀 약해요. 약해요? 네, 네, 네. 그게 좀 약합니다. 키인데 그런 것도 약해요. 지수가 문과라. 문과예요, 문과. 문과. 네. 아까 아, 네. 네, 아까의 해명은 그럴 만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 같아요. 네. 아, 나랑 얼마나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낸 것도 아니고. 배성재, 나랑 쇼. 미래는 보통 그 길이랑 이 원근감 이런 네. 거가 핵심 아닌가요? 원근감이 핵심이지만 그런 게 재고 그러지는 않죠. 사비연필이 끝이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그렇죠. 이 길이 이러면서 이게 끝이거든요. 3피트가 91cm니까 1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3피트 1미터 밖에서 슛 성공 기록. 아 근데 이거 너무 쉬워? 가깝잖아. 엄청 가깝잖아. 그래서 그렇다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 번 연속 우승 기록인가? 근데 세 번 연속 우승도 되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하셨을 것 같아? 그럼 쉬운 기록이다? 아 쉬운 기록은 아니죠. 3번 가보자. 3번인 것 같다. 세 번 연속 우승 네. 기록. 와. 예 말이죠. 배성재 DJ님을 살살 잘 구워 샀네. 아 눈치가 빨아가지고 말이죠. 지금 뭐 도네이션 리액션 하나요? 아니 아니 이상한 액션을 보여주시네. 예, 굉장히 킹받네요. 킹받는 예, 라방 액션을 보여주세요. 예, 3와 리핏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프로 스포츠는 예, 이제 2회 연속 우승 2연패를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2연패 했다는 건 2년 연속 2시즌 연속
강력함을 아~ 유지했다는 거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시즌... 한 번 우승도 힘든데 왕좌를 유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핏 하면 3연패니까 3연속이면 어느 정도 왕조라고 볼 수 있죠. 아~ 그 시대를 지배했다. 그 시기를. 진짜 대단한 거네. 근데 이제 마이클 조던의 대단한 것은 3핏을 두 번 했다는 겁니다. 3핏 한 번 하고 뭔가 이제 그 약간 심리적으로 힘든 사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야구 선수로 갑자기 전향했어요. 나 야구 하겠다. 운동 천재니까. 그래가지고 시카고의 이제 마이너리그 구단에 가가지고 야구 선수로 실제로 하고 홈런도 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다시 농구 코트로 돌아와서 3연패를 또 했다. 야~ 이게 전설이죠. 아니 운동으로 뭐 되게 타고났나 보다. 엄청 그렇죠. 진짜 운명이니까. 예. 그래서 시카고 불즈는 1991년부터 93년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야구 선수 잠깐 했다가 96년부터 98년에서 90년대 이제 농구의 어떤 신이었죠. 지금도 이 선수를 넘는 선수는 아직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땡플릭스 보면은 라스트 댄스라고 네. 라스트 댄스, 라스트 댄스 요즘 많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마이클 그래요? 조던의 시카고 불스 팀에서 나온 감독의 어떤 무슨 계획입니다. 이번 시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의 라스트 댄스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마이클 조던을 비롯한 팀 동료들이 예, 화려하게 마지막으로 한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여기저기 쓰였죠 요즘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라스트 댄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어가네요. 너블리즈 공통점이 눈 뜨고 자네. 티드렁 티드렁. 자 그러면 5번 문제 나갑니다. 빠밤. 아 재밌다. 눈 뜨고 잤네. 눈 뜨고 자는 건 처음 봤네. 정예인의 마실텐데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선물 수분크림 세트 드리고요. 옛날 노래가사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노래는 1996년에 나온 조규찬 씨의 노래 CF인데요. 노래 일부분을 잘 듣고 띵동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예, 굉장히 90년대 감성이 가득한 조규찬 씨의 CF인데요. 가사가 남자와 여잔 결코 친 남자와 여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띵동 이란 혹은 뭐뭐란 영화 속 얘기를 넌 아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되겠죠. 네. 뭐 남자와 여자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땡땡땡땡이란 영화 속 얘기를 넌 아는지. 자 여기서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영화 뭘까요? 객관식입니다. 이 안에 띵동 안에 영어 제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제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입니다. 영어예요? 예. 자 1번 고스트 사랑과 영혼 보셨나요? No. 2번 Sleepless in Seattle.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No. 3번 Pretty Woman. 귀여운 여인. No. 4번 While You Were Sleeping. 당신이 잠든 사이에. Never. 유지 씨 지금 잠든 사이에 방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유지의 자는 사이에 지금 방송. 5번 영어만 나오면 저렇게 졸림 표정을 지어요. 5번 When Harry Met Sally.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No. 샐리가 누구요? 해린 누구요? 난 해리포터밖에 몰려. 나도. 영어 알레르기로 영어가 그냥 나오면 자네요. 자동으로 눈꺼풀이 다치네. 자, CF. 이게 일단 무슨 뜻일까요?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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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고. 조규찬의 광고다. 근데 왜 영화 제목이 중간에 나올까요? 무슨 프렌드 아닐까요? 어 이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니까 무슨 프렌드 결코 C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지 C 컷 프렌드 컷 프렌드는 뭐죠 자르게 자르다 네. 친구를 잘라버린다 네 여자와 남자는 친구가 될 수 없으니까 컷 크리에이티브 제 칭찬에 카카오 프렌드라고 하신 분이 있고 와 똑똑하다 와 자 일단 캠퍼스 프렌드입니다. 아, 네. 캠퍼스 커플을 CC라고 그러죠? 아, 네. 네 노래 제목은 CF, 캠퍼스 프렌드예요.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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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렇구나. 한국어로 번역된 영화 제목이 아니라 원제를 가사에 넣습니다. 원제를. 남자와 여자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란 영화 속 얘기를 넣어놨는지. 예. 이 중에 본 영화가 없으니까 참. 그러니까요. 아, 뭔가 근데 사람 초기 하나, 그럼 영화 내용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네. 사랑과 영혼, 고스트는 이제 남녀 커플이 있는데 남자가 이제 죽었어요. 죽어. 그래가지고 그 영혼과 약간 이렇게 교감하는 약간 가상의 이야기죠. 네. 슬프네요. 구천을 떠도는 넋과 이렇게 슬픈 이야기고 그리고 막 누가 죽였을까 뭐 그런 거고 2번 Sleepless in Seattle,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 톰 행크스가 주연이고 그 뉴욕에 사는 아닌데 뉴욕에 사는 여자가 시애틀에 사는 남자 톰 행크스의 라디오 사연을 들으면서 되게 반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만나는 내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프리티 우먼은 설명하다 지치네요. 프리티 우먼은 프리티 우먼은 줄리아 로버츠 몰라요? 알아요. 네. 네.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거리의 여자인데 네. 굉장히 돈 많은 남자 주인공이랑 이렇게 막 계약 관계로 있다가 나중에 사랑하게 된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지금 제가 잠들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남자가 차에 치였나 뭐 그래가지고 남자가 이제 혼수 상태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여자가 굉장히 아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반했어요. 잘생겨서 시체를요? 네. 시체는 아니에요. 혼수 상태. 아 죄송해요. 저는 걸린 거 봐요. 잠깨자. 아 잠깨자. 박수 한번 치고. 아 죄송합니다. 장르를 왜 오컬트로 바꿔요? 예? 네? 아, 왜 장르를? 아, 덥네. 졸리네. 지수 씨, 왜 오컬트로 바꿔요 장르를? 호러물이잖아. 아, 잠아요. 시체를 재워놓고 하면서 사랑에 빠진다고요? 진짜 웃겨. 아니 뭐 그런 영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 코마 상태가 됐는데 워낙 이제 그 깨어나기 전에 보통 로맨틱 코미디가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러다가, 맞아. 그러다가 갑자기 깨어나고 네. 당신 누구세요? 막 이랬고 가족들은 이 사람 네 여자친구잖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오해였고 뭐 이런 그런 로맨스물이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도 이제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적인 건데 이제 남자인 해리 그리고 여자인 셀리 그 둘이서 뭐 이렇게 막 그런 토크를 막 주고받는 겁니다. 토크를 많이 수다를 많이 떠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약간 그 노래를 들어봤을 때 이게 막 고스트란 영화 속 얘기를 넣어놨는지 맞아, 맞아. 이건 좀 너무 짧아. 나는 뭔가 근데 이 4번, 5번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뭐 친구가 될 수 없다는 While You're Sleeping 이란 영화를 아 맞아 너무 긴 것 같아. 너무 긴 것 같고 약간 2번이 적당하지 않을까. 왜냐면 Pretty Woman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이 노래에 그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약간 이게 무슨 영화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맞아, 그래서 맞아. 오히려 있어 보이는 이 2번이 아닐까. 나도 약간 2번 같다고 생각했어. 시애틀. 2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또 다시 들어봐야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노래를 다시 들어보겠다고요? 한번 네. 들려드려요? 네, 한번 들려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번은 Sleepless in Seattle,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얘기하셨고 시간 상관없어? 시간 상관 시간 상관없구나. 남자와 여자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영화 속 얘기. 어렵다. 이건 근데 찍어야 돼 우리가. 그러면 2번 한번 가볼까? 2번으로 가볼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좋아요. 이거 그냥 찍는 거니까 그죠? 네네네. 한 번 더 봐주세요. 500원. 500원. 나 약간 프리티 우먼도.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왜냐면 이게 그 돈 많은 남자랑. 리처드 기어. 그리고 뭐 줄리엣. 줄리아 로버트. 줄리엣이 아니라. 그 친구랑. 그 친구랑. 지금 이제 어르신이에요. 그분들이 약간 이뤄질 수 없는 계약 관계였었잖아. 그러니까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계약 관계니까 뭔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이 프리티 우먼이라는 예쁜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해.
야, 잘 모르겠다. 진짜 아예 너무 옛날 영화니까 진짜 모르시겠죠. 아, 진짜 아예 감이 안 와요. 그쵸. 이게 진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언니가 오늘 약간 좀 찍기가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초기 좀 좋은 것 같아. 언니가 한번 해봐봐. 저는 그러면 그러면 이 힌트 하나 드리죠. 아, 힌트 맞아요. 힌트. 괜찮아. 아, 힌트 줄 수가 없구나. 영화를 설명해 드려가지고. 아. 로맨틱 코미디물. 그러면 리 왜 이것도 입니다. 재밌는 거 아니었어? 웬 해리 맷 샐리가 아까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지 않았어? 그랬나? 로코물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로코물처럼 느껴지는 걸 로코물은 세 개예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예. 사랑과 영혼은 로코물이라기보다 뭐 재밌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약간 아니에요? 좀 극적인 요소가 있고. 도자기? 예? 네? 도자기? 도자기 그렇죠. 그쵸? 사랑과 영혼이 도자기. 아, 맞아. 그럼 이거 아니야. 도자기 만드는 거.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는 것 같아. 제일 긴 거. 아, 4번인가? 4번인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약간 이 노래 자체에서 웬 해리 맷 샐리 하는 게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모르겠죠? 나 진짜 모르겠어요. 찍으시기 바랍니다. 언니 찍어줘. 하나, 둘, 셋! 아, 너가 해줘. 나 못하겠어. 그러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 가겠습니다. 정답은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아, 내가 오늘 아니네. 아니 아니 언니가 잘했어 잘했어. 예. 이게 참 본 영화가 없어서 그렇죠. 감잡기가 어렵죠. 네.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는 저도 정확하게 이제 내용 기억이 안 나요. 맥라이언이라는 분 아시나요? 알죠 알죠. 알아요? 그분이 이제 로코물의 퀸이었는데 예. 그분이랑 그 이 감독님이 시애틀이랑 해리 샐리 똑같은 감독님이 만든 영화들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그 상대가 이제 톰 행크스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까지 하죠. 예. 자, 두 분은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 맞춰서 3,700원을 획득하셨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좋아. 많이 맞춘 거. 그 3,700원은 뭐 하는 거야? 편의점 상품권 줘. 아, 3,700원짜리? 왜 3,700만 원일 줄 알았어요? 아, 요새 물가가 좀 올라가지고. 딱 아까 그 정도 사 먹으면 이제 삼각김밥이랑 라면. 와. 끝곡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광고도 보셨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은 더잡 퀴즈쇼 유지혜 씨 그리고 서지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수 씨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배텐에 오셔가지고 함께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오늘 진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예. 여기가 올 때마다 좀 많이 핫한 것 같아요. 핫하다. 네,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져요? 아니요, 그냥 할 때부터 더워요. 처음부터 더운데 이 더우면서 약간 정신이 조금 혼미해지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예. 제가 무슨 말을 뱉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쵸.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차하면 나락 갑니다. 그러니까요. 나락가니까. 예.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 근데 좀 예인이 자리 좀 노려볼 만한 것 같기도 하. 아, 어렵지 않다? 아, 예. 좋아요. 좋아요. 아주 예. 자, 더잡 퀴즈쇼 다양한 퀴즈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적당한 퀴즈는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문제 채택되면 선물로 수분 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지혜 씨도 다음 주에 뵙겠고요. 지우 씨는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소감합니다. 아, 끝곡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끝곡은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예. 고생했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아, 너무 더워. 아니 진짜 시치랑 사랑을 한다? 아니 이게 아는 영화들이 아니니까 좀 정신이 나가 있어가지고 맞아 고람을 그 코마 상태라는 걸 못 들었어 옆에다 촛불 켜놓고 아 촛불을 왜 켜놔 아니 근데 우리 자각몽 노래가 부르잖아 아 맞아 저희 노래 중에 자각몽이라고 약간 죽은 연인을 연인? 죽은 연인 응, 연인을 두고 막 계속 그러는 노래가 있어 구슬해요? 아 구슬 파묘야? 파묘 파묘 외국 파묘 그런 노래 있어요. 서양 파묘 당신이 잠든 사이 네 사진 더워진 아 덥다 가운데
죽은 연인을 들고 박수를 친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어떻게 찍을까? 시체처럼? 게임하죠, 요즘에. 멀쩡한 것도 네. 하나 찍어. 아, 좀 많이 해요. 시체처럼 하나 찍고 멀쩡한 거 하나 찍고. 시체가 왜 그러고 있어야 되지? 지금 강시 아니야? 강시? 난 곱게 죽을 거야. 하나, 둘, 셋. 네, 같이 찍겠습니다. 한번 찍지? 위? 생각나세요 오늘? 아 생방송 또 하나 해야 돼가지고 아, 너무 힘드시겠다 진짜 너무 많으세요 아유 진짜 걱정이라 힘들죠 아유 아닙니다 뭐 모든 일은 다 힘들죠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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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그럼 끝났나? 안 끝났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오빠 갈게요. 25분이네. 여러분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이게 누구 거야? 어? 누구 거야? 사람 놓고 갈 사람 나요 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도